안녕하세요. 테나시아 TV10 시청자 여러분, 배슬기 심리서 부부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저희가 우여곡절 끝에 네, 한 번에 또 결혼식을 또 미루고 이번에 결혼식을 11월 13일 날 하게 됐는데요. 정말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.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결혼식 무사히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정말 기쁩니다. 네. 아, 저희가 지금 뭐 시기가 시기인 만큼 뭐 신혼여행이라기보다는 그냥 한 제주도로 한 2박 3일 정도 잠깐 쉬다 올 생각이고요.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지금 뭐 되게 거창하게 다녀올 건 아니고 그냥 둘이 소소하게 바람만 쐬고 오는 정도로 다녀오려고 하고 있습니다. 사회생활적인 어떤 가치관 부분이 굉장히 올바른 청년이다 라는 거를 느끼고 대화가 통할 줄 아는 네, 남자라는 게 저와 대화를 해줄 줄 아는 남자라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큰 매력으로 다가왔고 끌렸습니다. 서비 유튜브 채널이나 제 유튜브 채널에도 와주셔서 이렇게 응원해주시는 댓글들 보면서 정말 힘을 많이 얻었거든요.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렇게 응원해주신 만큼 저희 진짜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좋은 기운 많이 드릴게요. 네. 저는 항상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제 결혼 소식이 있고 나서도 제 메일이나 뭐 SNS로 오셔가지고 너무 축하한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그 축하해 주신 게 무색하지 않도록 예쁜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. 결국 하네 이 하트.